Y제곱평면, 그 다음에 Z제곱평면. 이게 있어요. 그죠? 다섯 개 오비탈이 있고, 아까 착화합물로 연결하면, 어때요? T2G 오비탈하고 E G 오비탈의 결정장 갈라짐으로 연결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게 이게 연결, 하나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원자번호 7번 질소에 대해서 정리해 오시고, 그 다음에, O2, O2 플러스, O2 마이너스, O2 E 마이너스. 분자 오비탈을 챙겨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 챙기는 방법은 그림을 대빵만하게 그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뭐였어요? 시그마 ES2, 시그마 ES 스타 2,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방법으로, O2, O2 마이너스, O2 플러스, O2 E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 원자 내의 모든 전자들은 동일한 각 운동량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 어때요? 가질 수? 있죠? 그죠?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들은. 그 중에서 일부들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궤도 함수에는 동일한 스핀의 전자가 최대, 동일한 스핀이에요? 반대 스핀의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주양자수를 갖는 전자들은 모두 다른 스핀 양자수를 갖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같은,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질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질소를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마지막에, EP오비탈에 들어갈 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 에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3번 가보죠. 보통 실험실에서 순수한 산소를 얻기 위해서 KCl-O3의 열분해 반응을, 아주 중요한 실험이에요. 우리 산소 기체 얻으려면 이 그 KCl-O4라고 KCl-O3라고 하는 화합물을 열분해하는 반응을 합니다. 자, 봅니다. 문제 다 나왔어. KCl-O3 얘 무슨 비례한다고요? 열분해하면 뭐가 나온다? KCl하고 플러스 뭐 나온다고요? O2 나온대요. 산소. 개수 맞춰야겠죠, 그죠? 개수 맞추려면 산소 원자 3몰, 산소 원자 2몰이니까 3몰과 2몰의 최소 공배수 6몰이니까 앞에다 얼마 붙이고? 2. 앞에다 얼마 붙이고? 3. 여기다 얼마 붙이고? 2. 해서 개수를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EKCLO3가 EKCL 플러스 3O2가 되는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약 KCLO3의 46g이 완전 분해된다면 46g이면 지금 몇 몰이에요? 잘 모르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KCLO3가 46g이 완전 분해된다고 가정하면 몇 g의 산소를 얻을 수 있나 그랬죠? 그죠? 그럼 한번 계산합시다. 개수비가 지금 몇 대 몇입니까? 2대 3이에요. 2대 3은. 자, KCLO3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지금? 122.6. 그죠? 6. 분해 몇 g? 46g. 대, 이게 지금 몰수죠? 들어간 게? X. 하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X는 얼마가 나요? X는 어떻게 써야 되고